아빠랑 왜 살아? 대학교 최고의 고양이 신영이 바랍니다.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어요. 지원을 해야 되겠다. 8일 만에 교도소를 빚이만 해가지고. 빚값 보줬죠. 나와서 이제 사례를 다녔는데 산에 다니면서 여자를 안 거예요. 그렇죠. 젊은 여자를. 아, 등산하면서. 혀랑 피워놓고 지가 이혼하지나 보고. 예. 또 우리 또 옛날에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저를 낳은 어머니한테 생이별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애첩한테 뚝 뛰어다가 저를 맡겨놓고 생면부지의 여인 그 밑에 뚝 떨어뜨려놨으니 그 애가 얼마나 무섭고 외롭겠냐고. 내가 무수하게 바람 피웠지만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. 니들 동생 데려와본 적 있냐? 내 애기를 갖고 싶어 했던 분들이 많아요. 제가 듣다 보면 묘한 논리가 있어.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 궤변이죠. 궤변인 건 나도 알겠는데 부럽기는 해. 그 부러움을 꼭 그렇게 안 해보고 나와 계시는 둘이 하던 얘기야. 아유, 늘 많이 얘기하니까 둘이 하는 얘기야. 둘이 잘 맞는데? 궁금한 게 있는데 바람 피운 걸 후회해 본 적은 없으세요? 있긴 했죠. 아니.